지난주죠? 지난주가 되나요? 조선일보, 그냥 중앙일보에서 연이어 이번 대법원에서 보통의 그 절차와는 좀 다른 게 이번 21대 총선에 대한 재검표가 누구도 저쪽에 있다. 이러한 논조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중앙일보가 왜 그런가 실천 취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감히 부탁 좀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홉 번째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 목요일도 11시 40분 동아일보, 12시 30분 조선일보, 2시에 중앙일보를 참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목소리가 우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시 한번 중앙일보 어조인 관계자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양재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우리들의 목소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표현은 못하시겠지만 내심 저희들에게 고마워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한편에 유승수 변호사님의 모두 반응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편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부정선거 진실규명 변호사 연대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시민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 단순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본적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동아일보에서 엊그제 그 재검표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요구나 특별한 부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기본적인 절차이고 재판을 했을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입니다. 재검표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고 끝내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고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분들이 주장했고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실제 있을 수 있었던 전산 조작 그리고 선거인 명부상에 어떠한 허위 선거인이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허위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발표한 것처럼 관외 사전 투표에 있어서 우편 투표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떠한 투표지가 불상인 경로를 통해서 불상인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투표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들을 밝히는 게 바로 선거 무효소송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어느 부분이 단순히 숫자를 살리자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세서 우리가 그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이냐? 바로 대표 과정, 그리고 또 투표인을 산정하는 과정,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허위의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한 것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밝히고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법원 관계자가 마치 읽어준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과 같은 곧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재검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로서 정당하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희생해서 얘기한 이 선거 무효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검증 방법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재판이고 불공정한 선거부여소송의 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부정선거에 관한 우리들의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특별하게 어떠한 내용을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사실들을 보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해명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중앙선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외에 이뤄진 많은 선거 부여소송에 관한 우리의 주장들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보도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선거 부여소송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선거 부여소송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이래로 아직까지도 우리 선거 부여소송의 대리인과 변호사들에게 변론지 지정 통지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든 안 나왔든 지금까지도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거 부여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단지 절차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검증이 이루어지고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이 공정한 선거 부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해온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저와 같은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응당 법정에서 해야 하는 주장들을 대법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검표를 낼 것이니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는 공정한 기사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공조해달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기한 선거 부여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한 선거 부여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증 방법들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언제 주장했습니까? 그와 같은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최근에 어떠한 정당이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름을 바꾼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부여소송을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고 재검표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선거 부여소송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힘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존 정치인들의 도움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렇게 발휘되고 국민의 힘을 통해서 선거 부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조력만큼은 언론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중앙일보에 호소합니다. 중앙일보가 그동안 선거 부여소송에 관해서 그리고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심층적인 보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장하는 검증 방법을 대법원이 맞지 못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검표를 끌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이 소송을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다시 이 재판을 공정하게 돌리기 위해선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거 부여소송에 관한 국민의 힘이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호소하기 위해서
중앙일보 앞에 모이셨습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의를 해주시고 이러한 주장 그 자체의 당부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그렇게 보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국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니요. 네, 다음은 철저한 대표 입장에 함께 저희들과 계속 운동을 해주고 계시는 미디어를 실은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미디어 A입니다. 지금 저는 중앙일보 지금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언론은 사실을, 진실을 보도해서 그 진실을 보도해서 국민에게 보도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중앙일보는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 할 그게 업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진실, 진리만을 보도해야 그게 직업 윤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지금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15 부정선거에 진실을 까먹고 침묵해서 얻는 대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선거가 늘리고 늘렸는데 지금까지 다른 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까먹고 진실로 당신들이 옆밥 까먹는 동안 당신들의 월급을 챙기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지금 언론인이 한 짓입니까? 사실과 진실을 정권과 기업과 결탁을 해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진실을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게 언론인의 양심입니까? 언론인은 사실과 진실만을 국민에게 보도를 해서 그 보도의 진실성으로 여러분들이 광고수익도 얻고 여러분의 월급도 받아가야지 침묵하고 진실을 파묻는 그런 파양치의 짓으로 월급을 타가면 그 자식들이든 온전히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당신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부모가 그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실과 사실이 없어지면 이 땅에 누가 정의를 누리겠습니까? 최근에 전 국민소통 수석을 한 윤형철이가 카카오 들어와 이 문자 잘 아시죠? 카카오 들어와 이 윤형철이가 말한 카카오만 들어갔겠습니까? 중앙일보 들어와 조선일보 들어와 동아일보 들어와 네이버 이 자식도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언론을 광고와 국가 공정기업, 국가 지자체 기업들을 총동원해서 광고를 탈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렇게 몹쓸짓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삼척 동자도 합니다. 윤형철이 이가 이모의 누나 우리 국민들의 용서치 않을 겁니다. 윤형철이로 우리 국민들 앞에 당장 뛰어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 윤형철이가 더 쓰레기가 도둑이 언론만 부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나아갑니까? 이게 도대체가 언론에 자유가 있느냐 하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애처럼 사료를 묻는다면 언론이 아주 권력에 권력이 주는 사료만 먹고 있다면 이 나라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 양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권력기술은 사료가 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개새끼입니까? 왜 사료를 먹겠습니까?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늘어난 우편투표, 수많은 허위 조작 증거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단 한 줄 보도하지 않은 이게 언론입니까? 맞습니다. 권력의 개들 아닙니까? 권력의 개? 보도하라. 개새끼가 되지 않으려면 진실과 사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언론은 진실과 사실을 보도해서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그것을 사람으로 삼아야 됩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가짜 정권, 가짜 국회 모두 다 가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지경인데 언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충고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자 여러분과 인기관 여러분, 언론은 권력의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언론은 아무리 음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보도하고 사실을 보도해서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게 윤리입니다. 언론 기업의 윤리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진실과 사실만 보도해서 그래서 그 국민에게 인정받아서 광고료도 받고 구독도 받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언론, 사령처 언론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기 나오셔서 물 한잔 드시면 하십시오. 어? 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남아 있었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하실라 TV의 조시와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실라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조시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분명하라는 민특특권 집회에 초대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입니다. 네. 아, 네.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초대해서 기자회견에 발언을 하게 한 이유는 제가 아마도 부정선거를 처음으로 밝혀서 유튜브로 공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선거를 사전투표의 부정을 밝혀냈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통계학자나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구현해야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간단한 사측 연산만으로 이 부정선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노력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단지 이 중앙선관위가 그 선거의 자료 데이터들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공개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제대로 공개를 했다면 이 부정선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의해서 빨리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증거를 보다시피 단순한 어떤 자그마한 실수 혹은 지방선관위의 착오라든지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한 부실선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통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10%를 끌어올렸고 통합당은 10%를 끌어내려버린 초유의 엄청난 조작된 사전선거로 이 부정투표는 기록될 것입니다. 이 부정투표는 우리나라의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변호사들 그리고 통계학자들, 학자들, 교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전 천대를 던져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의 교수들도 특히 이 부정선거의 전문가인 닥터 이대희 교수도 이 선거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대희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나라 8개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선별해낸 부정선거 전문가이십니다. 그 부정선거를 밝혀낸 8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빠르게 혹은 어떤 것은 느리게 몇 달이 걸려서 그리고 어떤 것은 언론의 도움으로 심판하게 밝혀졌거나 또 어떤 것은 언론이 처음에 초반에 도와주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급기야는 정말 안타까운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8개 국가 모두 부정선거가 100% 밝혀져서 정권이 다 뒤집어진 그런 8.8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교수가 우리나라의 선거, 중앙선관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한 결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작을 이때까지 8번에 밝혀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조작한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심한 조작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이때까지 5번의 부정선거 조사 분석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의 이번 4.15 부정선거를 그 데이터를 자기 제자들 교육을 하는 교육 교재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부정선거의 교육의 데이터로 쓰고 있다니 얼마나 성찰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널리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빨리 부정선거를 온 국민이 알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집행하는 그 이유는 벨라루스는 언론이 그래도 투명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바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판별해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저명한 학자들도 완벽하게 인정하고 검증해낸 이 부정선거 데이터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미 많은 조사를 하였고 많은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해외나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우파 언론지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보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에 주저하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야말로 우리나라의 우파의 정문지로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준 그런 언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앙일보는 이때까지 부정선거에서 엄청난 특권을 이미 두 번이나 터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